길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산에 딱 해가 넘어가잖아. 네. 금방 어두워져. 강원도는 금방 어두워지더래요. 그렇더래요. 네. 왜냐면 이게 산이 많으니까, 산맥이 많으니까 해가 금방 지고 금방 어두워져요. 또 높은 지대라. 아, 그렇지, 그렇지. 강원도 이 가는 곳곳마다 여행 같지 않니? 가는 곳곳마다 힐링하고 옵니다. 와, 이 길에서, 이 길에서 딱 느낌 있는 노래, 어떤 노래 딱 떠올라? 이 모든 게 이제 다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보자. 추억으로 한번 떠나보자.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워서게 조용히 느낄 그 사랑. 떠나야 할 떠나길 넘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만 깨 너무 나 사랑 난 당신 영원히 못 잊지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우리 모든 순간이 좋은 추억이 돼서 가연아 다시 만나자. 나 항상 그 자리에 있을게. 나는 알아요, 당신을 떠난 그날이 내게 온 것을.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느낀 그 사랑.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모든 것이 눈물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말게 될 거야. 너무나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어, 나 순간 진짜 약간 꿈꾼 것 같았어. 어, 야, 이 노래는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이번에는 강릉의 사연을 내가 지금 뽑아왔는데. 네. 성함이 김회준 씨야. 김회준 씨. 안녕하세요. 송가인 붐 씨. 강릉 바닷가 마을에서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와 밥 한 끼 함께 해줄 수 있나요? 잠깐만. 아니 먹방하면 우리 먹방 요정이 있는데 이건 뭐 일도 아니지? 아, 그럼요. 그럼 아유 뭐 세 끼라도 먹을게요. 아니 사연이 궁금하네. 왜 어머니랑 밥을. 그러게요. 결혼 후 자리 잡은 아들이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어 서울로 모시고 와 함께 살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며 강릉으로 다시 내려가 지금의 큰 집을 홀로 지키게 되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 어머니가 적적할까봐 민박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 민박집. 손님들도 찾아오지 않아 거의 매일매일 혼자 계십니다. 인적도만 마을 손님이 없는 민박집에서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바로 송강 씨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딱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친구. 두 분이 꼭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가 식사 한 끼만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서 어머니께 좋은 추억 남겨드리자고. 좋아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저희 뽕남매가 갑니다.